새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기적의 공간 자궁. 하지만 때론 이곳에 종양이 자라기도 하고 암이 발생하기도 해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데요. 자궁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생리가 끝났는데도 계속 이제는 피가 나오고 파열을 하고 복통이 심했어가지고 병원 방문을 했었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근종이랑 내막증이 있어서 여성암 사망률 2위, 자궁경부암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임기 여성 10명 중 4~5명에게 발생하는 자궁근종과 불임까지 부르는 자궁내막증은 자궁건강을 위협합니다. 자궁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출산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궁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자궁 안에서 수십 개의 질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다면은 여성들의 소중한 자궁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단계일수록 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자궁경부암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많아요 중간에. 그래서 그 정기적인 검진을 하면은 완치할 수 있는 단계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암이 됩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산부인과 병원 문턱을 높게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으면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많이 진행했기도 한데요. 지금 당신의 자궁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기적과도 같은 탄생 과정을 함께하며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한 출산을 돕는 산부인과 전문의 최진석 원장. 로봇 수술로 자궁에 자라는 종양과 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배종훈 원장. 7살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김유담 씨. 결혼할 당시만 해도 싱글맘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하지만 한 아이의 엄마이기에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혼자 아기를 키우는 싱글맘의 일상은 어떤가요? 일반 워킹맘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아기 보내고 출근 준비하고 이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엄마가 도와줄 때도 많아요. 바람 많이 부는데? 안 추워? 근데 또 햇볕이 있어가지고. 가자 가자. 지금은 씩씩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처음엔 이혼의 상처와 아이에 대한 죄책감도 컸는데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보다는 함께 웃는 일상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자궁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한 자궁경부암이었죠. 싱글맘으로 키운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 아이를 고아로 키운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내가 죽으면 이 아이가 고아가 되는구나 해서 사실 뭐 긍정적인 얘기를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싱글맘으로 사는 걸 감사하게 됐어요. 네, 아무튼 지금 잘 됐으니까 근데 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김유담 씨를 괴롭힌 자궁경부암은 어떤 질환일까요? 자궁경부암은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발생합니다. 정상세포가 완전한 암세포로 발전하는 데는 평균 3년에서 5년의 세월이 걸리는데요. 병변을 발견했을 땐 이미 암으로 발전한 단계였죠. 진찰해 봤는데 자궁 절제한 부분도 잘 아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초음파 결과 양쪽 난속, 자궁 주변에 있던 장기들도 잘 보존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에 수술했던 부분이 이 부분 확인한 거거든요. 예. 지금 잘 아물긴 했는데 완전 100% 아물려면 아직 한 2주에서 4주 정도는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물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성생활 같은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이 환자분은 2022년도 10월 달에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자궁경부세포검사상에서 이상세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달에 자궁경부, 이쪽이 자궁경부거든요. 자궁경부 원추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일반적인 자궁경부암이 아닌 자궁경부선암 1기가 의심되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약 80%를 차지하는 편평상피세포암과 약 10%를 차지하는 선암으로 분류됩니다. 한달 있다가 보고 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궁경부암이 아니라 자궁경부선암 1기가 의심됐기 때문에 원추절제술 후 남아있는 자궁에 잔여 종양 가능성도 있고요. 또 선암은 일반적인 자궁경부암에 비해서 재발이나 전이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공격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이분은 추후에 더 임신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궁절제술을 시행을 하기로 했죠. 사실 암으로 진행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건강검진을 시행했기에 비교적 초기에 병변을 발견해 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에 좀 감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인생이 없었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수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솔직히 낙천적이더라도 최후까지 생각한 게 난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일단 살았으니까 좀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확실히 그냥 사는 것보다는 이게 재생하고 사는 삶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싱글맘으로 겪었던 경험과 육아 정보를 공유하며 같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김유담 씨. 잘 회복해서 아이에게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에게는 그냥 항상 고맙고 또 알아요. 엄마가 아프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제 제가 혼자 엄마이다 보니까 뭐 목마 태워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좀 많이 못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되게 불만이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묵묵히 들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같이 성장해보자 라고 말을 하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급성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자궁내막증과 자궁근종이 함께 있었습니다. 병변을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한데요. 수술은 로봇 복강경을 이용해 진행됩니다. 의사의 손보다 훨씬 더 가동 범위가 넓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로봇 관절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병변의 절제 그리고 봉합, 지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개복 수술이라든지 일반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아무래도 합병증의 가능성도 좀 떨어지고요.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환자의 예후에 더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급성 복통은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술은 이 양쪽에 있는 자궁 내막증을 절제할 거고 워낙에 있었던 해부학적인 위치로 양쪽 난소를 다 유착을 방해한 다음에 정상 위치에 놓을 거고 또 이분은 자궁 근종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궁 근종도 다 제거하는 거에 오늘 수술의 목적입니다. 자궁에 생기는 종양인 자궁 근종과 자궁 안쪽에 있어야 할 내막 조직이 자궁 밖에서 성장해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자궁 내막증 병변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예상대로 자궁 주변 그리고 난소 쪽에 자궁 내막증 병변으로 인해서 유착이 아주 심했고요. 그리고 자궁 근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복강경을 이용해서 오늘 자궁 내막증 깨끗하게 다 제거됐고요. 그리고 근종도 다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예정인데 임신도 잘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난소에 자궁내막증이 있었는데 수술 후 정상 난소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자궁내막을 누르던 커다란 자궁근종도 제거했습니다.
심한 생리통과 과다한 양의 월경 증상이 있었던 환자. 하지만 응급실에 실려오기 전까지는 산부인과 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이제 검진을 안 받아왔어서 처음으로 이제 복통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너무 조금 걱정을 많이 했고 좀 당황스러웠고 이제 1월에 결혼이 예정돼 있는데 이제 다들 이제 1월에 결혼이 예정돼 있으니까 수술을 빨리 하고 자녀 계획을 빨리 세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생각이 많았어요. 네. 이제 검진도 받고 이제 그 식습관도 중요하다고 하셔서 좀 식습관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주변 친구들한테도 검진 꼭 받아라고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제 소식 듣고 많이 걱정하고 또 병원 검진 받으러 간 친구들도 지금 있고요. 그래서 같이 그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치료 잘 받고 하려고요. 자궁경부암 5년 생존율은 80%인데 조기 발견 시 94%에 이릅니다. 다양한 질환으로부터 자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정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심했던 생리통과 월경 과다 증상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임신 전까지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면서 병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장에 처음에 유착도 심한 상태고 좀 근종도 여러 개 있다 해서 걱정했는데 수술도 깨끗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저 마음이 놓여요. 안에 그 건강에 아예 제가 무심했고 그리고 그 이렇게 아팠던 적이 없었는데 이제 한 번 딱 많이 아팠는데 병원에 오고 나니까 이렇게 좀 큰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매달 검진을 받고 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병이 커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그 선조들 말씀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회생활이라든지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아주 간단한 시술로 끝날 수 있는 질환을 결국에 묵혀서 나중에 큰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셔서 꼭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가래로 막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레이첼. 12살부터 심한 생리통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진통제와 피임약을 먹으면서 버텼는데 최근 그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Before my surgery, my symptoms had gotten really severe and it wasn't something I could really handle on my own anymore. A lot of pain between menstruations and not just when I was menstruating. So now after the surgery, my symptoms have started to get better and the pain has decreased a lot. 예고 없이 찾아오는 통증은 일상을 마비시켰는데요. 먼저 호르몬제를 복용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술을 시행했죠. I feel like I can relax a lot more just in my daily life. When you have constant pain, it can be hard to just go day by day. You have to always be concerned about what you do and how you are, if it will cause your pain to flare up. In my case, certain foods and certain physical activities would create a lot of pain. And so not having to worry about those things has really improved my quality of life. 심한 통증의 원인은 신부 자궁 내막증이었습니다. 자궁 내막증을 오래 앓으면서 병변이 주변 장기의 신경까지 파고들어 통증이 심했던 겁니다.
It's been 3 weeks since your surgery. Mm-hmm. Okay. You did very well after your surgery, and recovery is very good. I did pelvic exam and ultrasonogram, and your recovery is very good. And I will see you every 6 or 6 months to check up for your recurrence of endometriosis. 이분은 작년 초에 청소년기 때부터 있었던 생리통, 그 평소에도 만성 골반통이 있어가지고 계속 진통제하고 피임약 등을 복용을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진통제나 피임약 등이 더 이상 진통 효과가 없어져가지고 작년 초에 저희 병원을 내원한 케이스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신부 자궁 내막증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거고, 수술도 아주 깨끗하게 잘 끝났습니다. 자궁 내막증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암 수술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병변이 거의 없을 때 정도까지 병변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분도 또 수술이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향후에 그 자궁내막증이란 병은 재발을 잘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약 3개월 정도 시행한 다음에 경과 관찰을 한 3에서 6개월 정도마다 지켜볼 예정입니다. 외국에서 수술을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술한 다음엔 통증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이 만족스럽죠. I think there are a lot of foreigners in Busan and in Korea who aren't sure where to go to get specialized care. It can be hard to determine where to go or how to see a specialist. The healthcare systems are very different where I'm from in Canada and here. So I hope that they are able to find a doctor and have treatments that can help them improve. 부인과에서 내시경 수술이라 하면 주로 이제 복강경 수술을 말하는 건데요. 과거에 비해서 광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개복을 해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좋은 수술 시야를 카메라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전기나 초음파를 이용한 여러 가지 수술 도구, 복강경 수술 도구가 발달됨에 따라서 현재는 모든 부인과, 거의 모든 부인과 수술들이 복강경 수술로 대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개복 수술에 비해서 합병증도 적고 회복 및 예후도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년 전 자궁경부암으로 수술을 시행한 조수미 씨.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기 몸무게는 230g, 18주 3일. 아주 양호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안녕. 안녕. 어때? 몸은 좀 괜찮아? 오늘 훨씬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어. 아우, 다행이네. 그러니. 건강 빨리 회복하고. 알겠어. 빨리 건강해져야 돼.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선생님 말 잘 듣고. 네. 이전에 이제 경부암 걸리고 나서는 이제는 결혼 생각은 아예 없었는데, 지금 남편 만나면서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만 생각해주고, 원래도 연애도 안 하려고 했었다가 이제는 뭐 자연스레 이제 연애까지 이제 하게 된 케이스기는 한데, 너무나 저만 위해서 이제는 해주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면은 결혼까지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바뀌게 해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어요. 네, 자궁경부 절제술을 하면은 자궁경부, 그러니까 자궁하고 외부하고 연결하는 그 이제 목 부분이 길목이 잘려 나가서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임신은 가능하지만 자연 임신이 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자궁경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점액 분비물이나 이런 분비물들이 있어야지 이 정자가 그리로 헤엄쳐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 이제 마른 상태에서 헤엄쳐 들어가기 힘든 거죠. 그래서 대개는 그 자궁경부 절제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임신을 하고자 하더라도 시험관 아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자연 임신은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선물처럼 아이가 찾아온 겁니다. 가임력을 보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아이보다 3살이 일찍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경부암 수술을 하고 나서는 뭐 임신 생각은 당연히 전혀 없었기는 했는데 교수님이 이제 자궁까지는 남겨주셔가지고 가능은 한 케이스는 됐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는 경부암이라고 하면은 시험관으로 이제는 임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시는 분들도 대다수고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의 아기가 나오게 됐어요.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세상과 만날 준비를 하는 사이 조수미 씨도 푹 쉬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튼 얼굴이 자꾸 좋아져서 보기 좋아요. 네, 그리고 스트레칭 같은 거 이제 그거 하잖아요. 이제 그 실내에서 필라테스도 하고 할 거니까 했어요 혹시? 내일이에요. 내일 배우면은 매일매일 운동하면서 이제 자기 몸 관리를 좀 해서 빨리 회복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이분은 애초에 이제 아기를 가지기 전에 자궁경부암이었어요. 그 이제 자궁경부암 2기였거든요. 좀 이 상태에서는 사실 이제 정상적인 임신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임신 중기에 아기가 커지기 시작하면 저게 열리면서 아기가 흘러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 저희 12주 10경에, 12주경이죠. 그때 이제 자궁경부를 이렇게 입구 근처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강화시킨 거죠, 자궁 입구를. 그 상태로 임신이 유지가 됐었고, 아기는 대부분 성숙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우리가 이제 안전한 시기까지는 이 수술로 인해서 잘 유지가 됐었고, 아기는 좀 저체중이긴 하지만 큰 문제 없이 아기는 잘 회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아이다 보니 모든 게 서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유산될까봐 처음엔 집에 누워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절대 안정이 더 안 좋다고 해 가벼운 일상생활을 시작했죠. 대신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도 별로 실감도 안 났었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는 면회할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실감을 느꼈는데 우선적으로는 좀 많이 미안하죠. 아기가 또 저 때문에 작은 것 같고 제가 관리 잘 못해가지고 이제는 작은 것 같고 그래서 미안한 게 좀 제일 커요. 2kg 되면은 이제 퇴원이 가능하니까 2kg까지만 커서 엄마랑 아빠랑 아프지 말고 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제2의 심장으로 불리는 자궁. 여성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기적과도 같은 생명을 잉태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인데요. 지금 당신의 자궁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인구가 줄면 우리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어려워질 텐데 우리가 이제 후세를 낳고 우리 이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이 마련이 돼가지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자라날 수 있고 새로 나을 수 있고 그럴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궁은 생명의 우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잉태되고 만들어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건강하게 유지하고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책임이 있겠죠.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유방과 더불어 여성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체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궁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자궁 안에서 수십 개의 질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다면은 여성들의 소중한 자궁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